17번. 1이 두 번만 나타나는 이진법이네요. 그죠? 차례대로 벼르면. 어, 그러면 두 번만, 어, 처음에 112가 있고, 그 다음은 1대 2죠? 1012. 그 다음에 110, 음, 끝났네. 그 다음 거. 10012. 10102. 그 다음에 11002. 이렇게 되네요. 그죠? 자, 그럼 이걸, 이첫 번째 있는 걸 갖다 제1군이답시다 이거는 제2군, 제3군. 짧아지네요. 자, 개수도 적어놔야 돼요. 항상 갈때 보면. 이거 한 개고, 그 다음에 두 개. 아 똑같네? 그죠? 이, 이쪽이 다른가? 똑같죠, 지금. 2, 3. 그러면 추정해보세요. N까지 갔을 때. n 영일 때는 이게, 어, N항이 있겠네. 그죠? n 개가 됐죠? 됐습니까? 자, 그래. 공의 개수가 문제인데, 자, 처음에 뭐로 시작되죠? 1로 무조건 시작되잖아, 일단은. 자, 2일 때 하나죠? 3일 때두 개죠? 아, 그러면은, 이때는, 얘는, 이게 됐을 때, 예를 들면은, 0이 몇 개? 0이몇 개? 3일 때2 개. 이일까 n일 때 n-1 하나씩 모자라잖아. n 1기한 개. 어, 이렇게 될까 예상치가 공이 어, 저렇게 n-1개가 된다고. 됐습니까? 자, 그래 놓고 또 이러 보면 56항과 같은 수는 어, 1부터 10까지 하면은 55개죠? 자, 여기. 여기 색깔 좀. 자, 이게 10이다. 그러면은 제19 되겠네. 자, 제 19는 뭐 1. 예를 들면은 어, 아홉 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 되고 1, 1이 되겠네. 그리고 리셋 될 거라고. 자, 하여튼 끝머리가 가게 되 10개. 자,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총 55개죠. 그러면 56개를 물어보니까 제 11군 맞죠? 제 11군의 첫째 항이겠네. 그 56번째는 첫째 항 됐잖아요. 그러면 어, 이게 56번째라. 그럼 이렇게 되죠. 1자 11군이니까 몇개 그러면 몇 개? 아까 어 n 1개쓸잖아요 항상. 그러면 0이 11에서 10개 되죠 10개 어, 이게 됩니까 지금 이거? 10개 되는 거 1개, 2개, 3개 하나씩 모자라잖아요 그죠? 19일 때는 이거 9개 그죠? 공이 9개 젠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10개 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그 2라 자 됐네 56번째 찾았네 이 56번째 같은 수수아 수를 또 해야 되네 그럼 2의 영성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이잖아. 1곱하기 2의 11 제곱 더하기, 바로 1 하잖아요. 됐죠? 그러면 2의 11 제곱 더하기 1이네. 아,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.